6월 21일 화요일 김동기 목사의 노변담화 시작합니다. 오래전 뉴질랜드를 향하던 여객선이 폭풍을 만나 석 달이나 정처 없이 표류했습니다. 무전기도 없는 시대라 유일한 구조 방법은 지나가는 배를 만나는 기적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배나 육지는 찾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승객들이 하나 둘씩 구조를 포기했습니다. 선장도 포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갑판 위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에 탄 젊은 부부가 데리고 온 갓난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만 보면 빵긋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선장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상관없지만 이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배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모든 경험을 총동원하여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였습니다. 식량도 거의 떨어져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약한달뒤 거짓말처럼 승객 전원은 무사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갓난아이의 웃음이 이 배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웃음은 힘을 줍니다. 더욱이 아이의 웃음은 모든 이에게 미소를 주지요. 이처럼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살려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어린아이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어린아이를 통해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어린아이를 향해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고민도 주셨음을 압니다. 반면에 치유도 주시고 웃음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쾌활하게 크게 웃고 살게 하셨나이다. 탄식 많은 세상, 울일이 많은 세상,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자식을 주신 하나님, 자식을 낳고 할머니 같던 산모가 고백하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모든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도 웃겠다 말하나이다. 주여, 웃음거리를 주시고 우리 주민에게 웃음을 선사하게 하옵소서. 집안과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소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오늘 웃고 사십시오.